김수범의 한국의 한류문화 맡긴 먹자골목입니다. 오늘은 여기 그 해일이 마을에 나왔습니다. 일산면에 있는 해일이 마을인데요. 예술인들이 모여가지고 각종 그 카페나 카페, 공방, 작업실 등을 운영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건물이 좀 그 상당히 세련되고 멋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작품들 모두들 이제 작품들이라고 써 있겠죠. 각종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도 많이 있군요. 근데 지금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여기 국수집도 있고요. 영화 박물관인데요. 영화 박물관이면서 지금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없습니다만 영화 박물관이요. 네. 좋습니다. 좋습. 지금 여기 기업 회의무기업이고요. 지금 늦은 시간에도 차는 많이 들렁들렁하고 있습니다. 연계단집이군요. 입격동네도 좀 많이 화려한 곳이 많이 있군요. 애들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일 박힌 것 같군요. 그리고 여기서 동쪽으로 내리라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멋있는 분 멋있습니다.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하여튼 저 분위기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이 울려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안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는 또 잠깐 볼까요? 야구는 또 맛있더라고요.
있는 것입니다. 구름 딸들 건너서요. 멋진 풍경을 페르리마을 멋진 풍경들입니다. 아주 멋있는 풍경이군요. 네, 지금까지 그 헤이리 마을의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예, 늦은 시간에도 손님들은 많진 않지만 분위기 있는, 분위기 있고 멋있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 합니다. 예술마을, 사이리 예술마을에서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